안녕하세요. 이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프로세스라는 의미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 출력 장치, 예, 그리고 입력, 인풋, 출력, 아웃풋, 처리 장치, 이제 P. 보통 처리 장치는 우리가 CPU를 많이 떠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이 처리 장치에는 이제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 메인 메모리가 여기 한 그림이 있어야겠네요. 메인 메모리, 네. 메인 메모리로 올려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이 프로세스가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구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일 수도 있고 잠시 중지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IO를 하고 그 IO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인 메모리 올라와 있는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고 각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명령어가 지금 PS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PS는 이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인 PID를 중심으로 해서 옵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자세한 정보를 간략하게 볼 수도 있고 풍부하게 보실 수도 있죠. PS 명령어에 옵션을 주는 방법은 이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는 유닉스 스타일이 있고 이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BSC 스타일이 있고 마이너스를 두 개 사용하는 GNU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 몇 가지 그룹핑을 했어요.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과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해서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정보를 표시할 때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여줄 때 트리 구조를 보여줄지 아니면 어떤 표 형태를 보여줄지 그런 데코레이션 장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옵션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예제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PS 명령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PID와 그리고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터미널 정보가 나와 있고 실행된 시간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커맨드 라인 정보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PS 명령만 사용하시면은 현재 실행한 쉘과 관련된 프로세스만 보여주게 되고요. 쉘에 관계없이 시스템의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면은 마이너스 A 옵션을 쓰시든지 마이너스 E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EF라는 옵션을 쓰시면은 전체 포맷, 풀 포맷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더 정보가 풍부하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ELF 쓰시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각 필드가 어떤 정보인지는 뒤에 표로 하면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AUX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터미널에 연관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포함을 해서 모든 사용자 프로세스를 소유자 정보와 함께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특정 PID만 골라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P 옵션, 마이너스 O 옵션을 마이너스 O가 아니고 마이너스 U겠죠. 네. 아, 여기를 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P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PID 인 프로세스의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O 옵션을 사용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만 뽑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O 하고 유저라고 하면은 유저 필드를 좀 출력을 하고 마이너스 O 또 하나 넣고 COMM 하면은 여기 옆에 나 있는 요 라인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equal이라고 주시면은 위에 헤더를 출력하지는 않아요. 유저는 위에 유저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헤더거든요. 이거는 출력을 안 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S 명령어에 아까 보셨던 각 필드들은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의 상태 코드. 어떤 상태인지 이 코드를 보고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하면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X고 좀비 프로세스다. 저희가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 이런 걸 한번 설명드렸었죠. 예, 그런 경우에는 Z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코드만 봐도 이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이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ps-tre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s-tree는 프로세스를 트리 형태로 보여줘요. 트리는 어떤 얘기냐면은 예, 이렇게 프로세스 처음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init 프로세스였죠. init 프로세스. init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init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프로세스들을 init.rc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 대면들을 실행하면서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트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날 생성한 부모 프로세스가 누군지 또 그 부모 프로세스 또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ps-tree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p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top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각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갱신이 돼요. 갱신 주기를 우리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갱신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D 옵션을 사용해서 딜레이를 지정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TOP에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 각 필드별의 설명을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OP 화면에서 단축키를 쓰실 수도 있어요. 뭐 네, 단축키도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생성한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실 때는 ki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 ki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시그널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시그널들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시그널이 9번. 네. 9번이 시그널 킬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킬하고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하고 1이라고 주면은 PID 1인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모든 걸 죽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 킬하고 프로세스 1, 2, 3, 1, 2, 3, 4, 5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한 다음에
정해진 PID로만 시그널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킬 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정한 요 이름에 부합되는 모든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킬 올 하고 뒤에 프로세스 이름을 주면은 이 프로세스 이름과 이름과 연관된 패턴과 연관되는 경우 모두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pkill이라는 게 있습니다. pkill은 프로세스 이름, 여기 이제 패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앞쪽에 kill all은 프로세스 이름만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과 동일한 프로세스는 다 죽이는 거였는데, pkill은 요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패턴과 매핑되는 프로세스는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syslogd라는 프로세스 패턴과 매칭이 되는 프로세스를 모두 갖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전환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전환할 때는 좌합 명령어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보통 네, 보시면 일단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잡이 뭔지 알고 싶다면은 잡이라고 쓰시면 이제 실행 중인 잡의 목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정보를 추가해서 잡의 목록을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L이라고 주시면은 PID 정보를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P라고 주면은 PID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F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FG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FG만 쓰시면 가장 최근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갔던 잡을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뒤에 잡 번호를 지정을 해서 특정 잡을 포그라운드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지는 포그라운드로 해서 동작하는 잡을 백그라운드로 전환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잡 번호를 지정을 해서 해당 잡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낮은 프로세스보다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이스 값이라는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스 값은 높은 우선순위를 뜻하는 마이너스 20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뜻하는 19까지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값은 0이에요. 즉 값이 음수로 가면 갈수록 우선순위 높아지는 거고요. 19, 그러니까 양수로 가면은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면 CPU 시간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낮으면 CPU 시간이 할당될 가능성이 적게 되게 되죠. 일단은 네, 나이스를 입력하시면 현재 기본 나이스 값을 설정된 값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노라고 하는 명령어 이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기본 나이스 값은 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n 옵션이나 그냥 마이너스 옵션을 사용해서 13이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ni 값이 0에서 13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13을 더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은 나이스 값을 10만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나이스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나이스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서 우선순위 값을 지정하는 명령어인데, 리나이스는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그 우선순위 값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PID가 987 in process와 사용자가 데몬인 경우, 그리고 루트인 경우, 그리고 PID가 32인 경우,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나이스 값을 13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고요. 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가 이제 한 번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런 좀 복잡한 예제가 좀 만들어졌네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에게 동시에 나이스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no HUP라는 노험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그 로그인을 하고 프로세스 실행한 다음에 해당 세션을 로그아웃하게 되면은 그 세션과 연결된 모든 프로세스들은 종료가 되게 되거든요. 그때 로그아웃할 때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HUP라는 시그널을 자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 헝업이라는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은 이런 시그널을 가로채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로그아웃 이후에도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된 상태로 남겨지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노 헝업을 하시고 뒤에 프로세스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죠. 네, 핑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은 네. 그래도 이 예제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o HUP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 경우에는 M%라는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노 헝업.out 파일에 그 실행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 헝업이 로그아웃한 경우에 그 프로세스를 계속 실행하게 할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려면은 그 M%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이 되고 프로세스를 해당 쉘을 로그아웃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되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프로세스를 다시 포그라운드로 돌리고 싶다 하면은 앞에서 배운 FG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킬 명령을 사용해서 종료하실 수도 있어요. 결론은 M%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시면 해당 쉘이 로그아웃 되더라도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프로세스 관련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명령어를 말씀드렸는데 프로세스에 연관된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프로그 디렉토리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어떤 가상 파일 시스템, 일종의 가상 파일 시스템이 이 프로그 디렉토리 이하에서 각 프로세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실제 파일이나 디렉토리 대부분의 그 장치들도 리눅스의 특징 자체가 이제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에 실제 존재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파일로 실제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프로세스상에 동작하고 있는 메모리상에 현재 로딩된 프로세스된 목록을 이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은 내 USB 장치에 관련된 정보도 이런 특정 그 파일 시스템의 경로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는 어떤 시스템상의 모든 정보들을 파일 시스템상에서 실제 파일을 다루듯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리눅스의 특징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 디렉터리를 가시면은 실제 시스템상 동작 중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라는 디렉토리는 이 프로그라는 장치가 마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운트 명령을 사용해서 실제 직접 특정 경로에 마운팅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라는 디렉토리를 실제 가보시면은 이 PID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PID에 들어가 보시면 그 PID와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 셀프라고 하는 요 부분은 현재 프로세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셀프라 가시면은 이제 3054 프로세스 경로로 링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ID 경로 이하에는 이런 다양한 커맨드 라인 정보, 작업 디렉토리, 환경 변수, 실행 프로그램, 뭐 파일 디스크립터, 메모리 맵, 메모리 루트 디렉토리 이런 정보 PID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 정보를 파일 시스템을 경유해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게 실제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맵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도라는 뜻이잖아요. 프로세스가 이제 메모리를 이만큼 할당하고 있으면은 앞에서부터 이만큼 구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만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예, 여기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주소고, 여기가 이 구간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오프셋, 이 주소를 뜻하거든요. 이 구간은 이런 모듈들이 현재 적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메모리 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도 아실 수가 있어요. 개별적인 아까 보셨던 PID 기준으로 프로세스 정보도 아실 수 있지만 시스템 글로벌한 전역적인 정보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CPU 정보, 현재 로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의 정보 등을 아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 디렉토리 밑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모두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예약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게끔 작업을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A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되어 있는 예제를 볼까요? 네, 이렇게 AT라는 명령을 하시고 -M 옵션을 사용하셔서 17시 22분, 그러니까 오후 5시 22분에 myjobs.txt에 정의된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력 경로는 모두 메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L 옵션을 사용해서 현재 그러니까 작업을 예약해 놓은 명령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예약된 작업들을 삭제할 때 -D 옵션을 사용해서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시면 -M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작업이 완료되면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TQ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ATQ는 현재 예약된 작업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AT-L과 동일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ATRM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약된 작업을 삭제하는 명령어인데 AT-D 옵션하고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이 AT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루트 사용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어떤 정책을 정하실 수 있어요. AT.allow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자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AT.deny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AT 명령어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어떤 사용자를 금지할 것인가. 아, 말이 꼬이네요. 이해는 하셨죠? AT.deny에는 이 AT 명령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은 사용자들을 넣으시면은 이 사용자들은 AT 명령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크론이 있습니다. 크론은 이제 AT 명령어가 조금 대조가 되는데, AT 명령어는 한 번만 그 예약된 시간에 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크론은 이게 반복적으로 뭐 매일, 매주, 매달 등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롬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 밑에, 스풀 밑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용자를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크롬.d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유틸리티나 어떤 개별 패키지들을 위한 작업 예약을 위한 그 환경 설정 파일이고, 크롬 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전역적으로 뭔가 작업을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뭔가 실행하고 싶을 때 생활의 명령어 그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크롬.hourly 이거는 매시간, 뭐 매일, 매주, 매달 실행해야 할 명령어들은 이쪽 환경 설정 파일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서비스가 각 환경 설정 파일이 감시하고 있다가 설정 파일이 변경되게 되면은 그 해당 설정에 맞춰서 동작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크롬 설정 파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정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분이에요. 0에서 59 사이에 분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 중에 며칠을 할수 지정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day of week, 그러니까 요일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닮아졌네요. 분, 시간, 일, 월, 요일,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혹은 특정 요일에 혹은 특정 몇 일에 실행할 명령어를 이 크롬 선척방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죠. 예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맨 앞이 1이니까 1은 보시면 분이었죠. 1분이고, 23은 시간이었죠. 23시 1분에 실행하는데, 그다음 별이죠. 별이라면은 세 번째가 뭐였나요? 1이었죠. 1은 관계없는 거예요. 1은 관계없는 거예요. 며칠이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이 있죠. 월이 1월. 그래서 이거는 매년 1월, 매년 1월 월요일마다, 그죠? 1월에 월요일마다, 지금 요일은 1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매년 1월 월요일마다 23시 1분에 뒤에 있는 요 스크립트 실행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제를 보실까요? 이 경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렇게 빼기를 통해서 그 레인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 지정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 지정이 안돼 있으니까 매일, 특정 월, 특정 요일, 뭐 특정 일이 아니니까 이게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이 되겠죠.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분은 없죠. 정각에 실행하는 거겠죠. 그때 뒤에 있는 요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 매주 토요일 날, 그죠?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오후 10시 30분에
월화수목금에만 이 뒤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롭 탱크론 탭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설정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도 있지만은 크롬 탭 이 명령을 사용해서 그 설정들을 변경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탭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편집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옵션, 설정을 보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L, 설정을 살짝 삭제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R,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크롬 탭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E 옵션을 주고 U에 이렇게 사용자 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특정 파일에 있는 내용을 크롬 탭에 반영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 정해놓은 파일 명령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탭도 앞쪽에 AT 명령과 마찬가지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특정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허용하는 목록은 크롬.allow, 그 사용을 제한하는 목록은 크롬.deny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빼뜨린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 크롬 탭 명령을 통해서 마이너스 E를 주시면은 VI 에디터를 통해서 해당 파일, 설정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그 안에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형식으로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스크립트의 정책을 이렇게 입력 지정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직접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고 한번 직접 한번 예제를 따라해 보시면은 이 글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